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내 승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고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에 이어가지고요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11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라고 되어져 있죠. 11절, 12절, 13절 오늘 특별히 이 구절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누구든지 또는 모든 자 이 단어가 반복이 되어져요. 보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모든 사람인 거예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대상이 있다고 얘기했죠. 누구예요? 동족 이스라엘입니다. 알고 있죠? 네, 싸우 공간이죠? 네, 9장, 10장, 11장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동족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마서는 유대인들만이 숙신자가 아니고 또 누가 있어요? 이방인들이 같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특별히 9장, 10장, 11장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유대인 말고 누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이방인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본문에서 해석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이미 바울이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어디에서 한번 인용을 해서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인용한 것이냐 그러면은 로마서 9장 33절에 한번 인용을 해서 드렸어요.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에서 인용을 했었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조금 바꿔서 가져왔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도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이 본문을 구절을 그대로 다시 재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기쁜 일에 즐거운 일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청함을 받은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믿는 자는 거기에 초청함을 받는 것인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즐거움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귀한 자리예요. 임금이 초청하는 자리는 길 지나가다가 그냥 어떤 대문으로 쑥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임금이 직접 예복을 보내는 대상입니다. 정말 중요한 VIP의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정말 진수성찬을 준비하고 기름진 고기와 또 음식들을 잔뜩 쌓아두고 그 초청받는 자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는 거니까 여러분 그게 부름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그게 소극적인 표현이지만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복음이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그러하시죠? 네, 그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그를 믿는 자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에 보니까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차별이 없어요. 야,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여기 앉고 유대인들은 이게 앉아. 그렇게 해서 너희 어떤 음식을 나누는 즐거움도 너희 다를 거야. 이게 아니고 그 주인의 임금의 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여러분 차별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에도 여러분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복음에도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거기서 여러분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이지만 누구들에게도 전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 헬라인에게도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여러분 이 로마서 안에 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건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사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22절에도 이 차별이 없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도 차별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금 더 그 의로움이 점수가 높고 이방인들은 예수 믿었으니까 그래도 유대인들과 다르게 점수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의롭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의의 기준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의의 기준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의 가운데에도 여러분 모두가 공평하고 구별이 되지 않고 차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운 의의 점수는 몇 점이냐 그러면요 몇 점 드릴까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의 점수를 100점으로 준 줄 믿습니다. 아 못 맞다 하네. 나만 100점이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까지 100점 들어가서 좀 못 맞다는 모양인데 오늘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 모두가 100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의 점수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목사님 그래도 저는 그냥 99.9점만 받을래요. 아 그래도 안 돼요. 그래 받고 싶어도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죄의 그 짐을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의롭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우리 가운데 차별이 절대로 없어요. 교회 오래 다녔든지 처음 다녔든지 직분이 목사이든지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의의가 100점입니다. 할렐루야. 자꾸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이유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의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점수가 조금 더 의롭고 저 사람은 좀 덜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비교할 때마다 여러분이 손가락 입을 탁 들이막으세요. 그만! 그만해라! 절대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의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의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의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처럼 자기의 의의를 믿는 사람은 오히려 의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공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내가 의로워진다고 믿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께 대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대할 때에 여러분 어디에 가서도 존귀함을 받고 어디에 가서도 사랑받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복음 안에 있을 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가서도 주께서 그를 존귀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예, 그거예요. 여기에 차별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를 믿는 자는 그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뒤에 한번 볼까요? 우리 12절 하반절도 보면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맞죠? 누구든지라는 단어도 나오고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만 의로워져야 되고 자기들만 부요해져야 되는데 그를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니까요. 우리 13절까지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여 주여라고 하는 어떤 이 동작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형식적인 그 말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야기하시기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하였나이다. 그래도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병을 고친 게 아니고 주의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인 거지 거짓 선지자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거짓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처럼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 때 이 부른다는 것은 예배자로서의 부름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입술로 그냥 교회 다니는 척하고 예수 믿는 척하며 자기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어떻게 보면 나로라 하고 내로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 공간 안에 있다 그래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의 뜻을 좇는 자가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 14절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14절 한번 볼까요?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14절을 보면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제가 바울의 글의 특징을 보면은 바울은 일단 문장이 길어요. 요한은 마침표가 빨리 나오는데 바울은 마침표가 빨리 안 나와요. 문장이 아주 길어가지고 관계대명사로 연결되기도 하고
분사로 연결되기도 하고 중간에 글이 뚝뚝 끊겨 있어요. 쉼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글은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로 딱 해가지고 그 끝에 끝나는 문장을 받아서 문장을 다시 시작하고 분사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연결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글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형식을 통하여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그 의미를 강화시키고 강조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울의 글은 상당히 여러분 그 깊이가 깊습니다. 14절의 의미도 여러분 보면은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르다는 단어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연결했냐 그러면은 13절에 있기 때문에 14절에 꼬리를 물고 들어오는 거예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부른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 외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에 대한 예배자로 하나님으로 구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이것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주라고 고백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과 15절 보면 사실은 순서를 바꿔야 돼요. 15절을 먼저 읽어야 14절의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바울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14절을 먼저 이야기하고 역순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으며 자 이제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전파하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듣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겠느냐. 그러니까요.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냐고 그러면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냄받은 자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그도 이 동족들과 똑같은 형태로 살아갔던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가 바울이 가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 동족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한 이가 바울뿐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그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했던 바울 이전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름답도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은 아름답죠? 네, 아름답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글을 어디에서 인용하고 있냐 그러면은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마리아함과 같으니라. 이제 이사야 52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계속 보죠.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7절 말씀부터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어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나라가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그 땅 가운데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졌을 때 다시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그곳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있을 것이야 라는 소식을 어떻게 합니까? 시온을 향하여 이러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자의 그 소식에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인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회복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 이야기인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워딩을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산을 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13권의 그 서신을 기록하면서 말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 교회를 세워갔던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발걸음이 그러면 꽃길을 걸어가면서 아름다우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걸음이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 싫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 싫어 죽겠네. 그러면 못 가죠. 이후에 바울이 24절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가 죽을 뻔하고 매를 여러 번 맞고 옥에도 갇혔는데 그 뒤에 계속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 번은 그가 어떤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성 밖에 도시 밖에 던져버렸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바울은 일어나 보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 일어나 보니까 살았네요. 몸을 다시 툭툭 털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길이 고난의 길이요 이 길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길이요 억지로 가는 등뜨 밀려서 가는 길이라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이 길을 갔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등뜨 밀려서 하게 되면은 그 발걸음이 여러분에게 아름답겠어요? 바울은 이 길을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 죽는 일들이 있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신적인 트라우마겠어요? 배고픔이 얼마나 그에게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자신의 이 발걸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아름답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바울이 해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자원하여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열심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일어났는데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다시 깨어나서 그래도 이 길을 갈 마음이 내게 왜 생겨지는 걸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생각하면은 나 같은 이 존재가 버러지 같고 벌레 봐도 못한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를 생각하면은 여러분 고난 가운데에 이 복음 전하는 길을 걸어갈 때이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걸음이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냐라는 것입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내가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해의 영광같이 빛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 때로는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것 같은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는 것은 그가 싫어서 등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발걸음이 아름답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고난받았을 때에 우리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 그러면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로 해석을 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에 대해서 해석해내기를 나를 의지할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살려내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거구나 라고 이걸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면한 그 삶을 어떠한 시각으로 해석해내냐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속적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자기 상황을 해석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거 내려놓는다고 교회가 멈추지 않아요. 누가 시켜서 내가 하기 싫은 했다는 말을 하려고 그러든 내려놓으십시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여러분의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보면 봉사할 때 이런 오해받을 일들이 많습니다. 아니된 굴뚝에 연기 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럴 때에도 여러분이 인내하시고 견뎌내시고 참으시고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진로가 막혀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16절에 딱 보니까 가장 먼저 들어오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은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거기까지 있어. 뭐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나 목숨 걸고 복음 전가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기가 막힌 노릇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전하는 이유는 자기가 유대교 유대인이었었으니까요. 자기 동족과 똑같은 위치에 있어 봤으니까요. 그리고 그 삶을 대충 산 사람이 아니라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유대교 유대인이었을 때보다 기독교 유대인이 되었을 때 더 열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자신이니까요. 더 강력하게 더 힘있게 복음을 외치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기도 엄청 많이 하고 내 물질을 쏟아 내 시간을 들여 내 정성을 들여서 복음 전도하는데 나를 맞아들이는 누군가는 그러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보니까 17절에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는 것은 그냥 듣는 행위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10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요절들을 그냥 쉽게 떼어서 읽으면 그 자체로도 은혜가 되지만은 여러분 이 문맥을 알고 나면 이것이 쉬운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무거운 이야기이고 정말 깊은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야기는 순종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들을 순종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생겨질 때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없었습니까? 차고 넘쳤습니다. 그들의 특권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여러분 눈이 가려지니까 귀가 가려지니까 마음이 가려지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듣는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맥에서 말하는 것은 그 들음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뭘 듣느냐라고 볼 때에 듣는 것은 뭘 듣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선물로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건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는데 우리가 예수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가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한 주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감격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아무나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고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그들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 주간 더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